자기 의의 바람, 내 마음의 바다 가운데 가득하여서. 강구하오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건너편으로 가라 명하셨는데 주께서 가게 하신 배,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은 배, 그 배는 이미 육지를 술이나 떠났는데 바람은 거스르고 큰 파도가 일어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깜깜함,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사망을 눈앞에 두고 멈출 줄 모르는 거센 바람과 파도와 맞서 싸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길 수 없는 성큼성큼 사망만 내 눈앞에 다가와 어찌할 바 모를 그때, 평생을 주님 없이 바다 한가운데서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온 인생, 그날 밤 주님이 보내신 배, 그 바다에서 만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바람,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나, 그 끈질긴 자기 의의 바람, 내 마음의 바다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날 밤 그 바다로부터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얽히고 설킨 바람, 성난 물결, 그 죄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마침내 사망을 마주하고 서다. 그때 그 죄의 바다, 세상의 바다, 자기 의의 바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바다로 그 폭풍 속을 유유히 걸어오시는 주님, 바람도 물결도 칠흑과 같은 어둠도 그 모든 것을 뚫고 오시는 주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꿈, 소망의 사람 요셉, 그러나 종으로 팔려가고 그 발은 착고에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마침내 주의 날,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주께서 부으시는 영화의 은총, 여호와께서 보내신 기근, 세상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양식을 다 끊으시고 앞서 보내신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마침내 애굽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꿈에라도 구원하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고난을 통하여 요셉과 같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폭풍 속에서 만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폭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오늘도 깊은 밤 거센 폭풍 가운데에서 내게 오사 내 안에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바다 잠잠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의 바다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